네, 안녕하세요. 박근입니다. 저는 이번 강의를 통해서 양자역학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번 강의는 다섯 번째 강연입니다. 저에 대해서 짧게 소개시켜드리면, 저는 현재 고등과학원 물리학과 교수로 있고요. 제가 원래 영화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정말 영화 평론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를 정말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물리학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둘 사이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세상을 돌아가는 원리를 알수 있다면 영화도 세상의 일부니까 그것도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리학자가 되기로 결심했고요. 물리학자가 되기로 결심한 이후에 어떤 거를 전공할까 하다가 과학은 전체적으로 환원주의거든요. 다시 말하면 큰걸 작은 걸로 나누는 그런 학문인데 그거와 반대로 창발주의라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작은 것들을 쌓아가지고 전체적으로 만든다는 개념이고 그 과정에서 부분에 없던 새로운 것이 나타난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떤 말을 했냐면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창발주의와 환원주의의 적절한 조화가 그 안에 우주의 진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걸 할수 있는 학문, 물리 중에서 학문은 응집물질 물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응집물질 물리학자가 되기로 결심을 했고, 지금 응집물질 물리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4강에서 어떤 걸 얘기했는지 잠깐 기억을 되살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강에서는 제가 기본적으로 슈뢰딩거 방정식을 유도했습니다. 그 유도한 그 슈뢰딩거 방정식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풀면 우리가 우주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건데, 자, 우주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슈뢰딩거 방정식에서는 파동 함수가 나오죠. 근데 파동 함수만 가지고 양자역학을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재밌게도 양자역학은 따로 또 같은 세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동 역학이 있고요, 행렬 역학이 있고 경로 적분이 있습니다. 이세 개가 굉장히 다르게 보이거든요. 이번 강의에 설명드릴 텐데. 정말 정말 다르게 생겨서 이게 어떻게 정말 같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같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파동역학은 우주의 모든 것이 입자이며 동시에 파동이라는 관점이고요. 행렬역학은 우리의 관측 가능한 모든 영이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행렬이라는 관점이고요. 마지막 경로적분은 입자가 A에서 B로 이동할 때 모든 가능한 경로를 통해서 이동할 수 있다는 관점입니다. 정말 이게 세 개 같은지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연을 시작하기 전에요, 제가 존경하는 미술가 한 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번 강의 시리즈를 통해서 제가 영화를 무척 좋아한다고 말씀드렸고요. 뭐 물리학자니까 물리 당연히 좋아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화가가 되고 싶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이제 화가도 제꿈 중에 하나였는데, 많은 분들과 비슷하게 저도 좋아하는 화가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반 고흐를 비롯해서요. 근데 제가 특히 좋아하는 미술가가 애셔라는 분입니다. MC 애셔라는 분이고, 사실은 이분은 과학자나 수학자들이 많이 좋아하는, 특히 좋아하는 미술가이십니다. 왜냐하면, 수학이나 물리에 쓰이는 다양한 개념들, 대칭성, 이런 것들하고, 여러 가지 그 아름다운 구조들에 대해서 천착을 하셨던 분이고요. 그 분이 이제 1953년에 만드셨던 작품이 있습니다. 렐러티비티 제목 자체가 벌써 상당히 물리스럽죠? 상대성 이론이라고 되어 있고요. 굉장히 유명한 그림인데 여기 보시면 계단이 막 위아래로 이상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계단이 이상하게 되어 있고 MC 애셔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바닥이 천장이 될수 없다고 확신하느냐 물어봤습니다. 보시면 여기 그림에 나오는 어떤 사람의 바닥은 다른 사람의 천장이죠. 천장이고 여기선 중력이 세 가지 방향으로 서로 얽혀 있습니다. 같은 공간에. 실제로 있을 수 없는 장면이겠죠? 근데 이걸 보는 순간 되게 어떤 감동이 밀려오고요. 특히 제가 이 그림에서 중앙에 있는 세 개의 계단에 집중하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계단이 삼각형을 이루고 있잖아요. 역삼각형을. 그렇죠? 이 역삼각형을 이루는 이 그림을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분이 누구냐면 라이오넬 펜로즈라는 분하고 로저 펜로즈라는 분이 부자예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인데 라이오넬 펜로즈는 심리학자 혹은
신경 의사 분이시고요. 로저 펜로즈는 물리학자이자 수학자인데 사실 로저 펜로즈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사실 이분 노벨상을 받으셨고요. 블랙홀에 관계돼서 중요한 일을 하셔서 노벨상을 받으셨습니다. 이 두 분이 저 그림을 보고 너무너무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저 다시 한번 그림 볼게요. 요 안에 세 개의 그 계단이 서로 이렇게 삼각형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고 여기에 일종의 착시현상이 있고 그 착시현상을 가장 순수한 형태로 압축을 하면 다음과 같은 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논문을 쓰시게 됩니다. 논문은 밑에 나오고요. 영국 분이셔가지고 영국 심리학 저널에 저런 그 논문을 쓰시고 거기다가 탑화로 집어넣으셨습니다. 제목은 Impossible Objects, A Special Type of Visual Illusion이라고 되어 있고요. 거기에 뭐라고 설명하셨냐면 이게 가장 순수한 형태의 착시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삼각형 있죠? 저 삼각형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따라가시면 따라가지죠. 따라가지지만 저게 3차원에 존재할 수는 없겠죠. 저게 아까 Relativity의 중간에 있던 세 개의 계단의 모습입니다. 저는 처음에 제가 좀 어렸을 때 이 그림을 보고 너무나 충격을 받았고요. 너무나 동시에 감동도 받았습니다. 근데 그런 감동이 저한테 남아있다가 양자역학을 배우게 되면서 저 영감이 저한테 굉장히 아 바로 이거구나 라고 저한테 영감을 줬습니다. 사실 그게 제가 오늘 할 얘기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아까 제목이 뭐였죠? 양자역학이 따로 똑같은 새 얼굴이었잖아요. 근데 여기 삼각형 세 변이 있죠? 세 변이 서로 연결될지 될 것 같지 않은 어떤 불가능하게 보이는데 하나로 연결될 뿐만 아니라 어떤 조화로운 구도를 만든다. 거기에 제가 영감을 받았습니다. 근데 보여드리기 전에 제가 여기에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사실 저거를 많이 이용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사실 제가 있는 기관인 고등과학원 키아스의 로고입니다. 사실 제가 저거를 로고를 만들었습니다. 로고를 만들었고 저기 A자를 자세히 보시면 펜로즈의 트라이앵글이 들어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A자로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를 살짝 끊어놨는데 사실 펜로즈의 트라이앵글이죠. 저게. 그래서 저기 한번 써먹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써먹는 거는 양자역학의 따로 똑같은 세 얼굴이 같다. 하나의 어떤 불가능하지만 하나의 실체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거기 한번 더 썼습니다. 저 삼각형은 사실은 애셔한테 다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60년에 애셔가 다시 판을 하나 만드는데요. Ascending and Descending이라는 판을 하나 만들고요. 저것도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고요. 저 맨 위에 옥상에 저 건물의 옥상을 보면 여기서는 잘 안 보일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계속 한 방향으로 계단 올라가는데 계속 위로 올라가는 것 같은데 저 불가능하죠. 어떻게 계속 올라가죠?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저 위 구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계단을 계속 부분 부분만 계속 하나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 불가능하죠. 그렇죠? 다시 애쉬한테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저는 저기 영향을 받아가지고 저 나름대로의 펜로즈의 불가능한 삼각형을 양자역학의 어떤 받은 영감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요. 저는 그걸 양자 삼위일체라고 부릅니다. 자, 양자역학은 따로 똑같은 세 얼굴이 있습니다. 이게 다시 한번 펜로즈의 불가능한 삼각형이고요. 세 변이 있는데요. 하나는 웨이브 펑션 이렇게 적혀있죠. 파동 역학입니다. 그 다음에 프로파게이터라고 되는데 저게 전파인자라는 건데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경로 적분이라는 거고요. 오퍼레이터라고 되어 있는데 저게 사실 행렬 역학입니다. 이 세 가지의 관점이 하나로 맞아있다.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걸 오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이번 다섯 번째 강의의 핵심 주제고요. 제가 이제 제 강의를 다 들으시면 아 정말 그렇구나 하고 느낌을 받을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의 얘기는 파동 묶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자, 파동 묶음이 뭔가요? 제가 이제 양자역학 강의를 시작하면서 3강부터 제가 계속 강조했던 건 뭐냐면 가장 순수한 형태의 파동에 대해서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 단어도 사실 펜로즈한테 굉장히 영향을 받는 거고요. 가장 순수한 형태의 착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삼각형이. 비슷하게 양자역학은 가장 순수한 형태의 파동, 뭐였죠? 평면파로부터 다 유도할 수 있다고 제가 몇 번 강조했습니다. 거기부터 슈뢰딩거 방정식도 나오고 다양한 모든 결론을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자, 근데 평면파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물리적으로 보면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파동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평면파는 모든 공간에 퍼져 있잖아요. 그 어떤 입자가 여기 딱 존재한다라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입자가 여기에 존재하려면 파동이 묶음으로 존재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수확률이 좀 높아야 되겠죠. 딴 데 있을 때 확률보다는. 그 파동이 묶어져야 됩니다. 자, 그럼 그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평면파입니다. 평면파는 다 퍼져 있어요. 확률은 다 똑같습니다. 저기는 물론 올라갔다 내렸다 확률이 바뀌는 것 같지만 사실 제가 몇 번 강조했듯이 평면파는 오일러 공식에 의해 기술되기 때문에 그 절대값의 제곱으로 하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입자가 공간에 여기 있을 확률, 저기 있을 확률이 다 똑같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아무데도 존재하지 않는 거죠. 여기 존재하지 않는 거죠. 여기 존재하려면 이 위치에 딱 존재하려면 여러 파동을 묶어야 됩니다. 그래서 묶으면 한 곳에 집중된 파동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게 파동 묶음입니다. 자, 고전적격적으로 물체를 던지면 물체가 날아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양자역학적으로는 그게 뭐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파동이 묶음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파동이 여기에 많이 있고 그 많이 있는 파동이 앞으로 이동하는 거죠. 대신 입자가 어떤 위치에 존재할 확률은 딱 하나로 결정되지 않고 이 파동 묶음에 저기 두께, 그 폭이 있잖아요. 그 폭 안에 존재하는 거죠. 자, 이거를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모든 물질은 그렇게 움직일 테니까요. 자, 저걸 이해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얻게 되느냐. 아까 세 가지 다른 관점 있죠. 같다라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파동 묶음이 굉장히 중요하고 당연히 입자는 저렇게 움직이는 것 같고요. 제가 여기 서 있잖아요. 저도 여기 있는 파동 묶음입니다. 여기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제가 평면파였다면 저는 여기 존재하지 않고 저는 이제 퍼져 있는 게 되겠죠. 그런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파동 묶음 중에서 가장 중요한 파동, 왜 중요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가장 중요한 파동을 가우시안 파동 묶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우시안은 유명한 수학자 가우스의 이름에서 따온 거고요. 가우시안 함수라는 게 있습니다. 가우스 함수. 그것 때문에 가우시안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뭐 저렇게 생겼습니다. 자, 저게 뭐 수식으로 보면 감이 안 오실 수 있을 테니까 제가 한번 저거의 절대값의 제곱, 저게 이제 확률 분포니까요. 저거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럼 저렇게 블룩 솟고 다시 내려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수함수 위에 마이너스 x 제곱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x가 커지면 지수함수 위에 굉장히 높은 숫자가 들어가고 그러면 저 마이너스 붙어 있기 때문에 작아집니다. 그래서 무한대,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 가면 확률이 거의 0이죠. 확률이 가장 높을 때는 x가 0인 지점. 거기서 저렇게 높기 때문에 저렇게 가우시안 파동 묶음으로 나오고요. 제가 저 형태가 제가 말씀드린 입자가 어디 한 곳에 모여 있다는 거에 표현해 주는 형태처럼 보이죠. 근데 왜 하필이면 지수함수 위에 마이너스 x 제곱으로 하느냐? 다른 형식도 있을 텐데 그거는 뭐 맞습니다. 다른 형식 할 수 있어요. 근데 저 형식이 가장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근데 여기 이 파동함수에서 우선 하나 짚고 넘어갈 건 뭐냐면 제가 나중에 보일 텐데 저 파동 묶음의 폭 두께는 a라는 거고요. 작은 a, 소문자 a, small a는 저기 공식의 지수함수 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게 폭이에요. 그래서 입자를 발견할 확률은 그 안에 높고 밖에서는 거의 없는 거죠. 자, 앞에 c라는 어떤 계수가 있어요. 저거는 뭘까요? 지금 들으시면 이게 그냥 너무 수학적으로 자세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나중에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강조하고 넘어갑니다. 저 c가 뭐냐면 규격화라고 하는데 일단 입자가 존재할 확률을 모든 공간에서 다 더하면 1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파동함수의 절대값 제곱을 하고 전 공간에서 적분을 하면 1이어야 됩니다. 저 확률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파동함수의 절대값의 제곱이 확률 분포를 줍니다. 제가 양자시계라는 걸 설명드렸는데요. 양자시계에서 시계바늘이 늘어나고 줄어들면서 빙빙 도는데 그거의 길이의 제곱이 확률을 주고요. 방향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방향이라는 건 복소수에서 복소가 어디를 가리키냐는 거였어요. 자, 저 규격화 조건, 확률이 1이라는 조건으로부터 가우시안 적분이라는 걸 통하면 C의 제곱이 저런 양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걸 반복했을 테니까 한번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자, 근데 저 적분을 어떻게 할 수 있냐라고 질문하실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수 위에 이상한 게 복잡한 게 올라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 복잡한 거를 계산하는 게 저것도 그냥 너무
너무 자세하게 들어갔나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저기 안에 인생의 철학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거를 저 내용을 알면 갑자기 감동이 밀려오면서 아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지 하는 느낌이 들어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상한 말을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오시안 적분은 아까 그걸 적분한 거예요. 아까 개수 같은 걸 다 귀찮으니까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수함수 위에 마이너스 x 제곱을 전공에 적분한 게 스퀘어루트 파이라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서 질문이 들어요. 저 적분이 원하고 상관없잖아요. 원. 파이, 원주율은 원하고 상관 있잖아요. 도대체 파이가 왜 나온 것일까? 그렇죠? 갑자기 쓸데없이. 근데 저 적분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저것만 보면. 근데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저걸 나름대로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저 S라는 거를 계산하기는 힘든데 S의 제곱을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아까 그 적분을 두 번 곱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제가 장난쳤는데 적분 변수로 X 쓸 수 있고 Y로도 쓸 수 있고 아무거나 쓸 수 있어. 이거를 더미 밸류블이라고 합니다. 그냥 아무거나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두 개를 써볼게요. 그 다음에 이거를 하나로 묶어보겠습니다. 묶어보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고요. 그게 공간에서 보면 반지름이 됩니다. 이게 피타고라스형이죠. 그래서 1차원 적분이었던 걸 2차원 적분을 바꿉니다. 자, 그리고 2차원 적분을 바꿨으니까 그거를 각도하고 길이에 대한 적분을 바꿉니다. 그럼 각도의 적분은 뭐냐면 하나하나 작은 박스 사각형의 적분하던 거를 원 둘레에다가 dr 그 두께만큼 계속 곱하는 적분을 대고요. 그게 거기서 원 둘레에서 적분한 거기 때문에 2파이 r이 나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저게 파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s제곱이 파이기 때문에 그거의 제곱을 취하면 s는 스퀘어루트 파이죠. 이 적분은 굉장히 많이 쓸 거고요. 제가 이 인생의 철학이 왜 여기 교훈이 왜 나오냐면 자 s가 어려우니까 s를 제곱을 했습니다. 1차원을 2차원을 바꿨어요. 차원을 높이는 거예요. 내가 풀기 어려운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더 높은 시각에서 보는 겁니다. 자, 이런 퍼즐이 있습니다. 9점 퍼즐이라는 문제예요. 9 dots 퍼즐이라는 건데 9개의 점이 있습니다. 이 9개의 점을 펜을 떼지 않고 선 4개로 한복 그리기를 연결해보자. 그게 퀴즈예요. 자, 안 되죠. 뭐냐면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5번이 나옵니다. 아니면 리을자로 할 수 있어요. 5번이 나옵니다. 어떻게 4번으로 저걸 연결할 수 있을까요? 제가 뭐라고 했죠? 차원을 높이면 됩니다. 저 상자에 갇혀있지 마세요. Thinking outside the box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데 저 9개가 상자를 이루고 있잖아요. 벗어납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갔다 오면 네 번만에 그릴 수 있습니다. 아까 가우시안 적분하고 사실 저한테는 똑같이 느껴져요. 1차원에서 안 풀리는 문제를 2차원으로 확장을 해서 풀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한마디 하나만 더 재미있는 말씀 드릴게요. 9점 퍼즐을 선 한 개로도 할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죠. 근데 놀랍게도 한 개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9개의 점을 했던 평면을 말아요. 튜브로 말입니다. 그리고 연결하면 한 선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너무 재밌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그 문제를 계속 풀려고 계속 하는 것보다는 더 높은 데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물리를 하다 보면 수학을 하다 보면 이런 의도치 않은 교훈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아까 가우시안 적분이 그랬고요. 저 가우시안 적분을 여러 번 쓰게 될 겁니다. 제가 쓸 때마다 아 여기 가우시안 적분 썼으니라 말로만 말씀만 드릴게요. 자, 그럼 다시 원래 헤드로 돌아가서 가우시안 파동공이 제가 폭 두께가 a라고 했잖아요. 그 위치의 불확실성이거든요. 그 범위 안에서는 불확실한 거예요. 입자가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 건지 다 확률로만 존재하고 그 바깥에 존재할 확률은 굉장히 작죠. 그래서 거기에 위치의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그거를 아까는 그냥 A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걸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그런지. 그러면 불확실성은 뭐냐면 위치의 표준 편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파동함수의 절대값의 제곱을 확률 분포라고 보고 우리가 통계 시간에 배우는 자 저런 확률 분포가 주어지면 저거의 평균 X값은 무엇이냐 알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X의 제곱의 기대값은 뭐냐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위치의 표준 편차는 X제곱의 기대값 빼기 X의 기대값의 제곱입니다. 저게 우리 통계 시간에 많이 배우는 거고요. 저거를 수식으로 쓰면 다시 한번 파동함수 절대값 제곱이 확률 분포를 주기 때문에 그거 곱하기 X의 제곱, 그게 X의 제곱 기대값이죠.
빼기 x 곱하기 확률의 확률 분포, 그게 x의 기대값이고 그게 제곱을 합니다. 그 계산을 해보시면 여기에서 뭐가 들어가죠? 아까 말한 인생의 교훈, 가오시안 적분이 들어갑니다. 그걸 써서 계산을 하시면 돼요. 하면 a 제곱이 나옵니다. 그러면 델타 x는 a가 되겠죠. 그걸 증명할 수 있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위치 불확실성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양자각도 입자를 던지면 파동 묶음이 날아가는데 그 파동 묶음은 가오시안 파동 묶음에 치면 A만큼의 어떤 두께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자, 아까 제가 평면파 여러 개 섞으면 파동 묶음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평면파가 여러 개 섞여 있는 건데 다 다른 파수를 가지고 있잖아요. 파장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 파장은 곧 운동량이었거든요. 그게 뭐였죠? 파동 입자 이중성이었거든요, 드브로이. 그래서 다른 파장이 섞여 있으면 운동량의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속도로 던진다고 하지만 그 속도에도 불확실성이 있는 거예요. 위치에 뿐만 아니라 위치는 아까 그 폭이었죠? 던졌어요. 어떤 속도 던졌는데 양자축을 보면 그 속도에도 불확실성이 있어요. 다시 한번 그래서 아까 제가 그림을 보였던 거 모든 파동을 평면파로 분해할 수 있다. 파동 묶음이 있는데 그게 파동 묶음뿐만 아니라 모든 파동은 평면파로 분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수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와 연결돼요. 후리에 급수라는 거하고 연결된대요. 개념이 연결되는데요. 이거는 사실 물리나 수학에서 보면 미적분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음악을 듣잖아요. 그렇죠? 음악을 들으면 음악이 높았다 낮았다 막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주파수로 분해할 수 있죠. 같은 음악에 높은 음이 얼마큼 들어있고 낮은 음이 얼마큼 들어있고 그걸 분해할 수 있잖아요. 그게 푸리의 급수입니다. 일단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의 모든 주기함수 L이라는 주기를 갖고 있는 함수는 주기가 뭐죠? 어떤 fx라는 함수가 있는데 그걸 L만큼 움직여도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 성질을 가진 모든 함수는 사인과 코사인으로 전리할 수 있다는 게 푸리의 급수입니다. 왜 그런지는 저한테 일단 묻지 마시고요. 제가 거기에 들어가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럴듯 하잖아요. 사인 코사인도 주기적인 건데 그런 주기성이 가는 걸 모두 다 더하면 뭐든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적어도 그 주기가 갖고 있는 건 실제 그게 가능하고요. 자, 근데 후리의 급수보다 더 강력한 게 있습니다. 후리의 변환입니다. 아까는 주기성을 가지는 함수는 사인과 코사인을 분할할 수 있는데 후리의 변환은 뭐냐면 주기성 없는 거의 모든 함수 는 평면파로 분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fx라는 함수가 있는데 그거를 평면파 뭐죠? 저기 적분 안에 보면 e에 ikx가 박혀 있죠. 그게 평면파예요. 제가 계속 강조했던 가장 순수 형태 파동입니다. 그 앞에 개수가 있어요. f에다가 물결 무늬가 있고요. tilde라고 표현하는데 그 k가 있고요. 그걸 다 분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이게 가능한 이유는 모든 주파수가 다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아까 주파수가 딱 사인 코사인의 주기를 L 갖는 것만 있었는데 모든 주파수를 다 동원하면 모든 함수는 다 표현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럼 문제는 F에 물결문이 있는 걸 어떻게 계산하죠? 물어볼 수 있죠? 그거는 파란색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거의 동일한 구조인데 자세히 보시면 차이가 있어요. 거의 숨은 그림 찾기인데 평면파 있잖아요. E to the IKX 빨간색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가 붙어 있습니다. 거꾸로 바뀌어 있어요. 자, 그러면 공간에 대한 어떤 함수가 있으면 파수에 대한 함수로 바꿀 수가 있고요. 거꾸로 파수에 대한 함수가 있으면 공간에 대한 함수를 바꿀 수가 있어요. 약간 시적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세상을 봤을 수 있는 관점이 두 가지인 거예요. 공간으로도 볼 수 있고 파수로도 볼 수 있어요. 파동으로도 볼 수 있어요. 위치로도 볼 수 있고 파동으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 예로 들어 음악으로 보면 음악을 우리가 듣지만 사람은 어떤 이상한 존재가 있어서 주파수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면 외계인이 있다면 그 외계인한테는 음악은 다 주파수로만 들립니다. 주파수의 높낮이로 들려요. 같은 걸 다르게 보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공간과 파수가 서로 대칭 구조를 보고 마주보고 있습니다. 아까 가오시안 파동 묶음을 어떤 그 안에 어떤 다른 운동량의 어떤 불확실성이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그거를 후리에 변환해서 파수 공간으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저 실공간에 써져 있는 가오시안 파동 묶음을 후리에 변환을 해서 파수 공간을 하면 저렇게 됩니다. 어떻게 계산할 수 있죠? 다시 한번 가오시안 적분을 하면 할 수 있습니다.
다시 거꾸로 돌아갈 수 있고요. 빨간색, 실공간에 있는 파동함수의 실공간에 있는 표현식하고 파수공간의 표현식은 동일합니다. 다르게 바라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아까 뭘 얘기했었냐면 실공간에서 그 폭이 델타 A가 A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파란색 공식 자세히 보시면 A가 거꾸로 들어가 있어요. K의 제곱 앞에 A가 거꾸로 들어가 있습니다. 뭘 알 수 있냐면 파수에서의 불확실성은 1 나누기 2A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실제 계산해 보시면. 여기다가 플랑크 상수를 곱하면 운동량에서의 불확실성이 나옵니다. 자, 양자역학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들어보셨던 분들이나 공부해 보셨던 분들은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아, 왜 저런 얘기를 하는지 벌써 눈치를 딱 채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아마 양자역학 처음 들으신 분은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는지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굉장히 양자역학에서 중요한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지금 이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일단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가우시안 파동 묶음에서 위치의 불확실성은 A였고 운동량의 불확실성은 플랑크 상수의 나누기 2A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파동 묶음이 퍼져 있으면 위치의 불확실성은 크죠. A가 크니까. 대신 운동량의 불확실성은 작습니다. 1 나누기 A니까요. 거꾸로 파동이 이렇게 압축되어 있으면 위치의 불확실성은 작아요. 하지만 운동량의 불확실성은 크죠. 이게 뭐죠? 이게 그 유명한 하이젠버그의 불확정성 원리입니다. 가우시안 파동 묶음의 경우에 델타 X는 A였고 델타 P는 H바 나누기 2A. H바는 플랑크 상수고요. 곱은 플랑크 상수 나누기 2였어요. A가 사라졌기 때문에 저건 어떤 굉장히 근본적인 값이 되어 있고요. 우변을 보면 플랑크 상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말씀드렸다시피 위치의 불확실성하고 운동량 불확실성은 서로 상보적인 관계에 있어요. 하나를 줄이면 하나 커지고 늘리면 하나가 줄어요. 자,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되냐? 가우시안 파동 묶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뭘 증명할 수 있냐면 델타 X 곱하기 델타 P는 플랑크 상수 나누기 2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가우시안 묶음, 파동 묶음이 중요한 이유는 저 등식이 성립되는 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항상 저가 커요. 아무거나 갖다 놓고 운동량의 불확실성, 위치의 불확실성을 계산하면 항상 부등식이 나옵니다. 등식이 나오는 경우가 가우시안 파동 묶음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효과적으로 압축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게 중요한 거고요. 저게 하이젠버그의 불확정성 원리는 어떻게 보면 양자역학 대중서를 읽어보시면 양자역학의 가장 핵심이다 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입자면서 파동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입자성과 파동성을 갖고 있고 하나를 줄이면 하나가 커져요. 그래서 그걸 동시에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저렇게 가우시안 파동 묶음으로 파동을 강하게 압축한 거를 현실 생활에서 되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뭘까요? 레이저입니다. 레이저는 빛을 양자, 광자라고 볼 때 그걸 압축을 꽉 해서 가우시안 파동 묶음으로 압축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제가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제가 재밌게 주목할 만한 걸 하나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하이젠버그 불확정성 원리가 언제 발견됐을까요? 제가 여기다 숫자 연도수를 써놨는데 1927년입니다. 근데 지난 강의에서 기억을 되살펴보시면 기억이 나시겠지만 슈레이거 방정식은 1925년에 발견됐습니다. 이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도 사실 처음 배웠을 때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슈링거의 방정식은 완벽한 방정식이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얻어졌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하이젠버그 불확정성 원리는 양자역학의 어떤 성질이기 때문에 아 거기서부터 영감을 받아서 완전한 형식인 슈링거 방정식이 나중에 얻어졌겠구나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슈링거 방정식을 먼저 나왔고요. 제가 지난 강의에서 어떤 썼던 논리에 따라서 먼저 나왔고요. 하이젠버그의 불확정성 원리는 그 파동함수의 성질을 더 파다 보니까 나중에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게 재밌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보통 방정식을 우리가 푼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방정식 주어지고 넌 이거 풀면 돼. 보통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양자역학 수업에 오면 슈레이거 방정식 주어질 테니까 너 이거 풀어라 학생들은. 그걸 풀면 답을 얻는 것이다. 근데 사실은 물리는 그렇게 발전한 게 아닙니다.
방정식은 얻었다고 치더라도 방정식이 최후의 그 완벽한 어떤 목적이 아니라 그거를 얻었다 치더라도 그거를 푸는 과정에서 새로운 걸 많이 깨달을 수 있는 거고요. 방정식은 먼저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게 진정한 의미를 나중에 알게 되는 겁니다. 그걸 다시 한번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제 요 하이젠버그의 불확정성 원리를 말씀드렸으니까 궁금하시죠? 저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델타 X 곱하기 델타 P가 H바 나누기 2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궁금하시잖아요. 모든 함수를 다, 모든 파동복분을 다 체크해봤어? 물어볼 수 있죠. 다 해봤어? 물어볼 수 있죠. 근데 다 해볼 수는 물론 없는데 더 빠르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사실 거기에 들어가려면 너무 어려운데 그러니까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하이젠버그의 불확정성 원리는 푸리에 변환의 일반적인 성질입니다. 수학의 어떤 결론이고요. 다시 한번 운동량은 플랑크 상수 곱하기 파수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푸리에 변환의 일반적 성질은 저기 두 개의 그래프가 있는데 왼쪽은 이렇게 사각형 파동이에요. 파동을 풀에 변환하면 오른쪽에 있는 저런 출렁거리는 게 나옵니다. 저게 이제 파수 공간에서 본 거고 왼쪽은 실공간에서 본 겁니다. 두 개 사이에 델타 X 곱하기 델타 K가 2분의 1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라는 거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풀에 변환의 일반적인 성질이에요. 자, 그래서 하이젠버그 불확정성 원리가 물리적인 개념이긴 하지만 수학적으로 보장이 됩니다. 자, 근데 잠깐 여기서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잠깐 파동함수, 가우시안 파동묶음에서 운동량 불확실성을 제가 어떻게 구했죠? 풀에 변환해서 파수 공간을 갔죠.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변화, 퍼져 있는지 보고 거기서 다시 왔습니다. 조금 간접적인 것 같잖아요. 한번 갔다가 다시 왔잖아요. 파동함수로부터 직접 계산을 못해? 라고 물어볼 수 있죠. 파동함수 주어지면 끝이라며. 내가 이렇게 보든지 저렇게 보든지 동일하니까 파동함수로부터 실공간에 주어진 파동함수부터 운동량을 직접 계산할 수는 없을까라고 물어볼 수 있죠.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일단 하나의 공리를 말씀드릴게요. 물리적으로 관측 가능한 양은 관측 가능 양은 항상 어떤 주어진 파동함수에 대한 어떤 연산자의 기대값이다. 예, 약간 암호로 들리시죠? 이거를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위치 어떻게 잴 수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새로운 이상한 기호를 제가 여기다 도입을 했어요. 파동함수 풋사에 있고요. 오른쪽에 있고 왼쪽에 있고 그 안에 X에 모자가 씌어져 있습니다. X햇이라고. 그거를 샌드위치 시킨다고 표현하거든요. 물리학자는 진짜로. 풋사이가 빵이에요. 빵 사이에다가 어떤 햄 같은 거를 샌드위치 시킵니다. 저게 기대값입니다. 왜 그렇죠? 왜냐면 저거를 어떤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냐면 왼쪽에 있는 풋사인에는 풋사의 스타, 복소, 켤레를 구하고요. 오른쪽은 그냥 풋사이고요. 그 안에 X를 낍니다. 그걸 적분합니다. 근데 풋사이하고 풋사이 복소수 켤레하고 곱은 절대값의 제곱이어서 저렇게 됩니다. 저게 확률 분포라고 했잖아요. 저게 X의 기대값이죠. 자, 운동량의 기대값을 생각하면 똑같이 하면 돼요. 햄 대신에 계란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빵과 빵 사이에 계란을 집어넣으면 돼요. 자, 근데 운동량이 뭐였죠? 운동량 연산자가 제가 지난 강의에서 여러 번 파동함수 실험 방식 유도할 때 계속 강조했던 거 뭐냐면 운동량은 운동량 연산자는 공간에 대한 미분이다. 그래서 풋사이 풋사이 빵 사이에 미분 연산자를 낍니다. 이거를 풀의 변환을 잘 해보면 아까 갔다는 걸 증명할 수가 있어요. 풀의 변환에서 그 공간에서의 확률 분포의 제곱을 파수에 대해서 기대값 취하는 것과 동일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O라는 어떤 연산자가 있으면 샌드위치를 만들면 돼요. 빵과 빵 사이에 그 끼면 됩니다. 그 끼는 내용물이 바뀌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아까 질문이 뭐였냐면 운동량을 직접 계산할 수 있는 방법 없냐? 저 파란색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운동량 연산을 중간에 끼면 됩니다. 그래서 가우시안 파동 묶음이 가진 운동량 불확정성을 다시 직접 계산해 보겠습니다. 원래 파동에서 저랬고요. 운동량 표준 편차 계산하면 되는데 운동량 연산자의 제곱의 기대값 빼기 운동량의 연산자의 기대값의 제곱. 아까 미분 연산자 중간 낀다고 했잖아요. 저 끼고 계산을 해보시면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보인 게 뭐냐면 가우시안 파동 복귀율이랑 좋은 게 있고 걔가 A라는 폭을 갖고 있으면 그게 위치의 불확실성이었는데 그거 해당해서 운동량의 불확실성이 역으로 작용한다. 그게 그 유명한 하이젠버그의 불확정성 원리였죠. 자, 근데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릴게요. 우리가 이걸 왜 생각하고 있죠? 왜 생각하고 있냐면 입자 날아가는 걸 알고 싶어서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입자 날아가는 걸 알고 싶어요. 그러면 자유로운 공간에서 파동복귀를 제가 던졌어요. 그럼 그게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일까요? 자, 고전 역학이라면 그냥 제가 던진 속도 v로 날아가겠죠. 자유로운 공간이니까 아무런 방해하는 것도 없으니까 등속으로 날아갈 겁니다. 그게 뉴턴의 제1법칙이었죠. 관성의 법칙이었죠. 그대로 날아가죠. 양자역학적은 어떻게 될까?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시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X가 위치고 T가 시간이라고 할때 파동복귀가 있었어요. 그리고 파동복귀가 날아가요. 어떤 속도로. 그러면 어떤 다른 시간으로 갈 거고 여기서 여기로 파동복귀가 바뀌겠죠? 근데 그림 벌써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동복귀 원래 거 같지 않잖아요. 퍼져 있잖아요. 약간. 왜 퍼져 있을까요? 제가 그걸 증명하려고 그러는 건데 파동복귀 안에 운동량의 불확실성이 있었잖아요. 서로 다른 파장에 섞여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서로 다른 속도를 가진 애들이 그 안에 섞여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는 빨리 가고 어떤 건 늦게 가거든요. 그럼 그 파동 묶음이 자기의 형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점점 퍼질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양자역학적으로 뭐가 입자를 던지면 점점 퍼집니다. 그리고 굉장히 작죠. 그래서 우리한테 잘안 보이겠죠. 전혀 퍼집니다. 그걸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움직이는 가우시안 파동 묶음을 기소한 초기 파동 함수, 적어도 초기의 파동 함수는 어떻게 쓸수 있냐면 일단 계수 있었죠. C 아까 제가 계산했습니다. 그 다음에 멈춰 있는 가우시안 파동 함수예요. 저게 저까지만 있던 게 이전의 파동 함수고요. 이거 움직이려면 거기 속도를 넣어줘야 돼요. 속도 넣어주려면 평만파 성분을 곱해줍니다. 그럼 K 제로를 가지고 그 파수를 가지고 앞으로 움직입니다. 자, 얘가 어떻게 변한, 어떤 그 운동량의 불확실성을 가지는지 다시 한번 후리에 변환해서 계산해 볼게요. 다시 한번 똑같은 계산입니다. 기시감이 느껴질 거예요. 근데 단지 차이라고는 아까 평면파를 곱했기 때문에 지수함수 위에 i, k0, x를 곱했기 때문에 운동량 공간에서 파수의 중심값이 이동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움직인다는 소리예요. 아, 뭐가 느낌이 딱 옵니다. 자, 그러면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후리에 변환을 한 다음에 거기에 시간 성분이 아직 없었잖아요. 빨간 데서는. 파란 데의 차이는 뭐냐면 e to the ikx에다가 e to the ikx-ωt 시간 성분 곱해줍니다. 왜냐하면 각각 평면파는 그 준운동수를 가지고 진동하거든요. 자, 이게 처음 보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4강에서 슈뢰인거 방정식 유도할 때 공간에만 의존하는 평면파를 시간에서 어떻게 알기 위해서는 저렇게 진동수 부분을 곱해줘가지고 얻었습니다. 동일한 일을 하는 거예요. 자, 핵심은 파수 K를 가지고 있는 평면파는 주파수 오메가 K를 가지고 진동한다. 그걸 다 곱해줍니다. 자, 그래서 저 파란색을 계산하면 돼요. 자, 파란색을 계산하기 위해서 저 이제 프사이 제로의 틸다에다가 아까 구한 거, 중심값 이동한 걸 집어넣고 다 계산하면 이 계산이 또 뭐죠? 가오시안 적분입니다. 계산하면 저렇게 됩니다. 자, 굉장히 어렵게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 여전히 가오시안 파동 묶음이에요. 복잡하지만 저기 지수함수 위에 x- 어쩌고의 제곱이 돼 있고요. x의 중심값이 이동하는 거고요. 그 밑에 원래 a 자리였거든요. 그 a 자리 제일 복잡하게 들어가 있어요. 저게 무슨 의미냐면 아까 제가 바로 말씀드린 거를 의미합니다. 파동이 원래 있다가 앞으로 이동하는데 그 폭이 저런 식으로 바뀝니다. 원래 A였다가 제곱관에 저런 게 들어가고요. 저 뒤에 붙는 게 뭐냐면 자세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운동량의 불확실성 있죠. 그것 때문에 속도의 차이가 나잖아요. 그것만큼 퍼지는 겁니다. 그리고 중심까지 이동하는 거는 아까 K0에다가 파락상수 곱하면 그게 운동량 이라고 볼수 있고 그걸 M으로 나는 걸 V0라고 하는데 그만큼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제가 양자과 공을 던지면 공이 고전역학적으로 날아가지면 전체적으로는 그게 퍼지면서 날아갑니다. 살짝. 자, 그럼 이제 제가 뭐 이렇게 이동한다든지 차가 이동할 때 저 양자과학적 보면 파동묶음이 움직이는 거라고 주변 사람들한테 말씀하시면 됩니다. 저 배운 거라고 말씀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되게 좋아요. 여기까지 되게 좋은데 가우시안 파동묶음만 얘기했잖아요. 특정한 파동묶음.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되지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같은 거예요. 아까 전파인자라는 걸 저기 정의할 텐데, 유도할 텐데 일단 파란색의 어떤 공식은 뭐냐면 원래 있던 초기에 있던 파동함수가 평면파를 분해했을 때 그 평면파가 K로 주파수를 가지고 오메가 K로 진동수를 가지고 진동하기 때문에 그만큼 하면 된다는 거고 이 자리 파동함수를 파수공에서 본 그 컴포넌트 자리에다가 파동함수 분해한 공식을 다시 집어넣고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은 공식을 얻을 수 있어요. 저 빨간색을 표현한다는 것은 X' 적분을 앞으로 보내고 K 적분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뭐 실제로 해보시면 다시 한번 이 적분은 가우시안 적분을 한 겁니다. 해보시면 저렇게 됩니다. 저 정확한 형식은 나중에 중요하지만 지금은 형식에 신경 쓰지 마시고 저 의미를 볼게요. 저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푸사이 제로가 초기 파동함수였거든요. 그거하고 저걸 곱해요. 그 적분을 적당히 하면 나중 시간에 파동함수가 나옵니다. 마치 이게 블랙박스하고 비슷해서 초기 파동함수를 집어넣어주면 나중에 파동함수가 나옵니다. 두꺼비한테 헌집을 준 새집이 나오듯이 초기 파동함수를 주면 나중에 파동함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저거는 X'에서의 입자가 X로 이동하는 어떤 어떻게 변환되는지를 알려줍니다. 그걸 다 적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걸 알면 우리가 양자과를 다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초기 파동함수 주어지면 나중에 어떻게 갈지를 예상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미래를 예측하는 겁니다. 그걸 전파인자라고 하고 영어로는 프로파게터라고 합니다. 자, 저렇게 복잡하게 써져 있잖아요. 저거를 지금 자유공간에서 지금 계산을 한 거고요. 저게 복잡한데 저게 뭘까라고 이제 궁금할 텐데 저 최종적인 결과만 볼게요. 특히 저 지수함수의 위에 올려져 있는 양이 뭘까라고 궁금한데 그걸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이거를 S라고 기호로 쓰고 정리를 하면 저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앞에 큰 가로 안에 있는 게 속도예요. X하고 X'의 그 사이 이동하고 입자가 T를 나누는 건 속도입니다. 거기다 T가 곱해져 있어요. 그래서 운동에너지 곱하기 시간입니다. 그게 지수함수에 의해 곱해져 있는 겁니다. 이 S를 작용이라고 합니다. 자, 지난 강의를 들어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작용? 어서 많이 들어갔는데 벌써 약간 분위기를 풍기고 있습니다. 자, 왜 저런 식으로 될까요? 이게 지금은 굉장히 뭐 하는지 모르겠고 디테일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갑자기 어느 순간 광명이 옵니다. 빛이 옵니다. 약간만 기다려주세요. 자, 지금은 자유공간에서 했잖아요. 자유공간이 아닌 일반적인 상황에서 일반적인 파동함수 어떻게 되느냐. 가장 일반적인 걸 생각해볼게요. 그래서 경로적분이 발견됩니다. 드디어 경로적분 얘기가 나온 거예요. 제가 길게 얘기가 나왔잖아요. 기억하시면 제 이 강의의 핵심이 뭐였냐면 세 가지 다른 관점을 하나로 뭉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파동 묶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파동 묶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경로적분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행렬역학은 좀 말씀드릴 겁니다. 자, 경로적분은 폴 디락이라는 분이 이분도 만나뵀죠 우리가 4강에서 파동 방정식, 슈레거 방정식 할 때 끝부분에서 디락 방정식을 얘기를 했어요. 양자역학과 상대성을 합칠 때 디락 방정식이 나오고 그걸 만드신 분이 디락입니다. 이분이 디락 방정식뿐만 아니라 되게 중요한 일을 하신 게 바로 경로적분입니다. 1933년에 Principles of Quantum Mechanics라는 유명한 교과서를 썼는데 이게 제가 물리책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물리책 중에 하나고요. 저희 학부 때 저걸로 저희 이제 동기들하고 저걸 스터디 그룹을 하면서 너무너무 이제 감명을 받았던 책이고요. 혹자에 따르면 뉴턴의 프린키피아하고 쌍대 어떤 산맥을 이룰 정도로 가장 중요한
교과서 혹은 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본 책은 물론 저 초판은 본 건 아니고 나중에 이제 리비전을 많이 해서 80년대에 다시 리바이즈 된 책이긴 했지만 저기 저 책의 끝부분에 가서 경로적 분야 얘기가 나옵니다. 학부 때 그걸 봤을 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와, 이렇게 양적하게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구나. 한 분 더 중요한 분을 말씀드리면 리차드 파인만 분이 디락이 그 약간 개별시켜 놓은 경로 적분을 우리가 현재 아는 형식으로 완전히 발전시킵니다. 그리고 저분은 그 개념을 이용해서 사실은 노벨상을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QED라는 거를 저분이 이제 발견하면서 그게 노벨상을 받게 되는 공로가 되는데요. 퀀텀 일렉트로 다이내믹스라는 거의 이제 약자인데 저거는 저 책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고요. 저기 이제 Strange Theory of Light and Matter라고 되어 있고 양자학에 대한 내용인데 그거를 경로 적분으로 설명을 합니다. 사실 제가 그 일어날 일어날 책을 썼는데 거기 표지로 저거를 쓰고 싶었어요. 저 표지에 저 그림을 쓰고 싶었는데 결국 다른 표지가 되긴 했는데 저 책도 너무너무 좋은 책이고 기회가 되시면 꼭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특히 리처드 파인만이라는 분이 이제 완성시켜서 경로적 분야라는 게 완성되게 됩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기 시작할게요. 경로적 분야에 따르면 입자는 가능한 모든 경로를 따라 이동한다가 됩니다. 참고로 여기는 파동함수가 없어요. 우리 양자학 그러면 파동함수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경로적 분야의 관점에서 보면 파동함수가 필요 없어요. 입자는 입자고요. 이동할 때 모든 경로를 따라 이동할 뿐이에요. 자, 이게 왜 나온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이 뭐였죠? 일반적인 상황에서 일반적인 파동은 어떻게 이동할까? 근데 그게 너무나 일반적인 게 풀기 어렵잖아요. 근데 하나의 트릭이 있습니다. 뭐냐면 경로를 굉장히 짧은 시간으로 다 쪼개볼게요. 그 짧은 구간에서 어떻게 이동하는지 알면 그걸 다 이어붙이면 결국 긴 시간에서 어떻게 이동하는지 알겠죠. 짧은 시간 다 쪼개볼게요. 왜 하느냐? 짧은 시간 다 쪼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좀 있거든요. 아까 그 파동함수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시간이 흐른 다음에 파동함수가 어떻게 되는지 공식을 한번 적어볼게요. 다시 한번 풋세제로다가 이렇게 물결무늬 있는 거는 초기의 파동함수를 푸리에 변환한 겁니다. 거기에다가 e to the ikx 마이너스 오메가 kt 델타 t 델타가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저거 곱하면 그 작은 컴포넌트들이 다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걸 다 모으면 되는 거예요. 자, 저때 진동수가 자유공간에서는 운동에너지였거든요. 그냥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플랑크 상수 곱하기 파수는 운동량입니다. 그래서 p제곱 나누기 2m은 운동에너지예요. 근데 만약에 거기에 포텐셜을 주겠다 해볼게요. 상수라고 해볼게요. 그게 u입니다. u를 넣으면 돼요. 여기서 상수라고 지금 가정했습니다. 이거를 동일하게 아까 절차를 해보면 전파인자는 어떻게 되냐면 아까 그 작용 s자리에 u가 마이너스 s로 들어갑니다. 부호가 바뀐 게 중요해요. u가 마이너스로 바뀌었어요. 앞에는 뭐죠? 앞에는 운동 에너지예요. 빼기 포텐셜 에너지예요. 자, 이거 좀 봤거든요, 우리가. 이게 미리 말씀드린 라그랑지안이라 불리던 건데 저게 들어갔어요. 부호가 바뀌었어요. 자, 그리고 짧은 구간에서는 포텐셜 에너지가 상수라고 지금 위에선 가장 유도했는데 실제로는 상수는 아니지만 굉장히 짧은 구간에서는 포텐셜 에너지가 대충 시작점 끝점에서 평균을 볼 수 있겠죠. 대충 저렇게 평균을 취해볼게요. 자,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건 어떤 경로를 어떤 위치 x0에서 시간에 따라 이동한 경로를 저렇게 짧은 작은 구간을 다 쪼개서 다 이어붙이면 어떤 경로도 다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xn, tn 시간에 xn 위치까지 가는 경로 하나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건 경로 하나고요. 또 다른 경로는 다르게 연결되겠죠. 이 경로를 하나하나 이어붙이면 모든 경로를 다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네, 이것을 다시 수학적 표현은 어떻게 되냐면 T0에서 X0였던 파동함수를 T1, X1에서의 파동함수 바꾸려면 그 짧은 구간의 전파인자 곱한 다음에 적분하면 되겠죠. 같은 것을 T1, T2, T3, T4 따다다 해가지고 끝까지 가면 될 겁니다. 자, 저 위에 두 개의 방정식을 보면 두 번째 방정식의 X1과 T1 파동함수는 위 것을 따오면 되겠죠. X2, T2의 파동함수는 X3, T3의 파동함수에 들어가면 될 겁니다. 그 공식에.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전 계획 계속 들어가면 됩니다. 그걸 다 집어넣고 정리를 하면 이런 게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중간에 모든 변수에 대해 시간 구간에 대해서 파동함수 짧은 거 쪼갠 걸 다 곱하면 됩니다. 저 빨간 게 다 곱해진 거예요. 그걸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초기 변수에 대한 적분을 앞으로 뽑고 나머지를 다 빨간 걸 묶어 보겠습니다. 그게 최종적인 전파인자예요. 그 최종적인 전파인자는 짧은 거는 전파인자를 다 모은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전파인자가 짧은 거 어떻게 됐다는 걸 기억을 해보시면 지수함수 위에 노란색으로 표현된 작용이 올라갑니다. 저게 운동에너지 빼기 포텐셜 에너지였어요. 그게 뭐죠? 라그랑지언이었습니다. 자, 이게 경로 적분입니다. 정리 말씀드리면 어떤 입자가 초기 시간 TI부터 최종 시간 TF까지 이동할 때 XI라는 위치에서 XF라는 위치로 이동할 때 그때 어떻게 이동하느냐를 말해주는 전파인자는 지수함수 위에 S 작용을 올려놓고 다 더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XI부터 XF까지 이동할 때 모든 경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모든 경로들에 대해 해당하는 작용은 뭐였죠? 운동에너지 빼기 파텐셜 에너지였어요. 그거를 지수함수에 올려놓고 다 더하면 됩니다. 이게 경로 적분입니다. 제가 근데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입자는 A에서 B로 이동할 때 모든 경로를 다 거쳐간다는 말을 여기 나온 겁니다. 여기 핵심이 뭐냐면 각각 경로의 중요도는 다 똑같은 거예요. 어떤 의미로 보면. 왜냐하면 지수함수 위에 작용 S가 올라가 있고 I가 곱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절대값 제곱은 다 1입니다. 모든 경로는 동일한 중요도를 가져요. 각각 하나만 보면. 근데 그게 다 더해지는 거죠. 저기서 굉장히 놀라운 점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양자역학 대중서에서는 뭐라고 표현되냐면 어떤 일이 저희는 경로지만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정말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까지 포함해서 모든 일이 다 동시에 일어난다는 걸 표현할 때 저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왜냐면 저기 보면 X6 막 거꾸로 돌아가기도 하잖아요. 저 궤적은. 일어나지 않을 일이거든요. 시간에 대해 거꾸로 돌아가는 것까지 포함하면 그러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모든 경로들이 하나하나 보면 동일한 가중치를 가집니다. 되게 이상하죠. 모든 일이 다 일한다는 얘기야? 틀리지 않는 얘기입니다. 근데 정말 그게 말이 될까요? 자, 그래서 경로적분을 통해서 고전역학을 한번 다시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전역학은 모든 일이 다 일어나지 않잖아요. 어떤 인과관계에 따라서 일어나는 일만 일어나잖아요. 그런 경로적분이 너무 이상하니까 경로적분부터 고전역학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경로적분에 따른 전파인자 공식을 한번 써볼게요. 옆에 제가 그린 건 뭐냐면 저기 이렇게 말풍선 안에 지금 A에서 B로 가는 어떤 궤적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궤적마다 S가 있고 그게 다 시계 바늘이었잖아요. 그래서 궤적마다 작은 시계 바늘 하나씩 주어지는 거예요. 그걸 다 더하면 되는 거예요. 다 더한다는 건 뭐냐면 시계 바늘 다 더한다는 건 뭐냐면 다 일렬로 나열해놓고 그 처음점과 끝점이 어디로 가냐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화살표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각 궤적이 해당합니다. 근데 각 궤적은 동일한 크기의 작은 화살표예요. 하나만 보면 다 똑같아요. 근데 최종적인 결과는 저게 다 연결돼서 만들어진 큰 화살표가 어디로 가냐는 거거든요. 중요한 경로는 뭐냐면 최종적인 화살표에 가장 가깝게 가장 잘 컨트리뷰트 할 수 있는 작은 화살표겠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걸 다른 식으로 말하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결론은 다른 경로하고 보강한사업을 일으키는 거예요. 한 방향, 같은 방향을 가리키려는 경로가 중요한 겁니다. 다른 식으로 말하면 다시 한번 경로의 변화에 따른 작용의 변화가 0인 경로예요. 다시 말하면 경로를 좀 바꿔도 잘 안 변하는 경로들이 있거든요. 그게 한가 다 더해지겠죠. 점점점. 만약에 경로를 조금 바꾸면 다 굉장히 작용이 크게 변하는 거면 서로 상쇄시키겠죠. 그런 것들은 다 없어집니다. 핵심은 양자역학에 따르면 각각의 경로는 다 동일하지만 그게 다 뭉쳐질 때 하나의 힘으로 모을 수 있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경로가 중요한 경로입니다. 자, 이거 어디서 봤어요? 저희가
제2강에서 노천효과 설명할 때 중요한 것은 변화의 변화다라는 걸 설명할 때 어떤 경로의 변화에 따라서 작은 변화가 0인 경로가 고전효과 경로였습니다. 그게 최소작용의 원리였어요. 자,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냐면 경로적분이 굉장히 이상하지만 그 안에 고전효과가 담겨 있는 겁니다. 경로적분에 따르면 진짜 중요한 경로는 경로들이 서로 너무 많이 작용을 변화를 안 시키는 한 방에 모을 수 있는 경로가 중요한 거고 그거는 고전역학적인 경로였어요. 다시 거꾸로 말씀드리면 모든 경로 중에서 최소작용의 원리를 따르는 경로가 핵심적인 경로고 대부분 그렇게 이동하는데 거기 안에 양자 요동이 있는 거예요. 모든 화살표가 완벽하게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고전적인 경로를 가지만 흔들림 인사 간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진짜 강조하고 싶은 거는 모든 경로는 동일한 가중치를 가집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경로는 여러 다른 경로와 보강한 섭을 일으키는 경로이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경로의 변화에 따라서 작용의 변화가 0인, 다시 말해 크지 않은 경로, 다시 말해서 서로 작용들이 한 방향을 가리켜서 그 효과가 서로 보강한 섭을 일으키는 경로이고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최소작용의 원리입니다. 여기서 고전역학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제가 경로적분의 관점이 파동 함수의 관점, 슈레거 방정식과 같다라는 걸 설명드린 거거든요. 증명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나머지 세 번째 관점, 행렬역학이 과연 파동 함수로 기술하는 관점인 파동역학과 동일한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기 시작하면 행렬역학에 따르면 우주는 행렬의 동력학으로 기술된다. 갑자기 들으면 무슨 해계방칙한 소리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행렬이 뭐죠? 행렬은 우리가 정사각형이든 직사각형이든지 숫자를 이렇게 한 칸 한 칸 채워놓는 거잖아요. 그게 왜 우주를 기술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또 약간 힘드니까 재미있는 영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시작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고요. 사실 영화보다는 소설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이 소설이 굉장히 유명하고요. 이 소설의 제목은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입니다. 이게 정말 그 SF 소설계에서는 거의 그 덕후들을 이끌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소설이고요. 자, 이 소설의 배경은 뭐냐면요. 우주의 그 차원을 초월하는 어떤 굉장히 지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이 존재가, 분명히 너무 발전하고 과학도 발전하다 보니까 정말 알고 싶은 게 뭐였냐면, 존재의 의미를 알고 싶었어요. 제가 계속 이번 강의 시리즈를 통해서 저도 그걸 알고 싶다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존재의 의미를 알고 싶었고, 이 우주가 왜 존재하는지, 삶 혹은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사람이 이렇게 턱을 괴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사실 저게 컴퓨터입니다. 큰 컴퓨터고요. 저 컴퓨터 이름이 뭘까요? 저 컴퓨터 이름은 딥서스입니다. 깊은 생각입니다. 자, 이 영화 혹은 소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특히 과학을 하는 사람들한테 감명을 준지 아시죠? 딥서트 많이 들어본 자잖아요. 우리가 딥마인드라는 거. 그걸 만든 사람들도 여기에 감명을 받은 거고 딥러닝 이런 모든 용어들이 사실 여기서 나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 컴퓨터를 만들었어요. 컴퓨터를 만들어서 돌립니다. 100만 년을 돌려요. 우주의 의미, 인생의 의미, 삶의 의미가 뭔지를 말해달라. 그래서 100만 년이 지나서 계산 결과가 나오는 날 모든 그 차원을 초월하는 지적 존재 다 모였어요. 앞에서 막 축제가 벌어졌죠. 드디어 이제 다 알게 됐구나 하고 했는데 저 딥 서트가 얼티밋 저 질문에 대한 앤서가 뭐라고 하냐면 42라고 합니다. 막 화가 나죠. 무슨 소리냐, 말도 안 되는 소리냐, 42가 뭐냐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막 항의를 하니까 딥 서트가 뭐라고 그러냐면 답은 42가 맞아. 근데 너희가 질문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42가 답인지 모르는 거다.
그래서 질문을 다시 잘 정리를 해라 라고 알려줘요. 컴퓨터 다시 만들어라. 질문을 잘 정의할 수 있는 컴퓨터 다시 만들어라. 그래서 차월 초월하는 지적인 존재가 컴퓨터 다시 만듭니다. 그래서 100만 년을 돌립니다. 그 컴퓨터가 뭘까요? 그 컴퓨터가 지구예요. 지구가 우리는 그냥 지구 행성 같잖아요. 지구가 사실 컴퓨터예요. 우리의 목적은 저 얼티밋 퀘션, 얼티밋 한 저 질문을 찾는 겁니다. 영화가 되게 소설이 되게 재밌습니다. 꼭 읽어보시길 바라면서 저 소설에 말씀드리는 내용은 사실 이유가 있어요. 저 소설에 그러니까 사실 3부작이 사실 5부작인데 3부작을 불러요. 그것도 재밌죠. 근데 저 이제 책 중에 어떤 구절이 나옵니다. 굉장히 길어요. 길지만 제가 이제 우리나라 말로 말씀드리면 저 중간에 뭐라고 썼냐면 우주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고 왜 여기 있는지를 누군가가 발견해낸다면 우주가 갑자기 사라지고 설명 안 되는 걸로 바뀔 것이라는 이론이 있다. 왜냐하면 우주는 자기가 비밀이 밝혀지길 원치 않는 거거든요. 누가 그걸 발견하면 바로 바뀌는 거예요. 더 이상한 걸로. 재미있는 펀치라인이 뭐냐면 이게 벌써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론이 있다. 이게 더글라스 아담스가 작가인데 The Restaurant at the End of Universe라는 그 후속작에 나오는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물리는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고전역학이 나왔고 전자기학이 나왔고 통계물리, 열역학이 나와서 그걸 굉장히 많이 잘 알고 있었고 그걸 통해서 선언혁명도 일어났고 너무너무 발전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물리는 디테일을 계산하는 거다. 자세한 걸 계산하는 건 새로운 원리가 발견될 일은 없을 거다라고 공견하게 많은 물리학자들이 얘기했는데 자, 이 재미있는 문장에 따르면 뭐죠? 우주가 왜 있고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를 사람들이 거의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되니까 갑자기 어떻게 됐다? 우주가 바뀌었습니다. 고전역학 세계에서 양자역학 세계로 바뀝니다. 이해할 수 없는 세계로. 일어난 거죠, 벌써. 저는 저 문장을 보고 야 이거 고전역학이 양자역학이 바뀐 거를 저런 식으로 표현할까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한 건 뭐죠? 우리가 지금 양자역학을 발견했잖아요. 굳이 또 바뀌었을지 몰라요. 한 번 더. 더 이해할 수 없는 거 바뀌었을 겁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렬역학은 이 철학으로 시작합니다. 관찰 가능량만이 물리적으로 의미가 있다. 이 문장만 보면 너무 당연한 것 같기도 하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관찰해서 측정할 수 있는 양만이 물리적으로 의미가 있지 잴 수 없는 양, 볼 수 없는 양은 의미가 없다. 그런 걸 이론을 세우지 말아라.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 같지만 자연스럽지, 그러니까 꼭 그렇지 않아요, 과학이. 예를 들면 파동함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파동함수는 파동함수 자체를 볼 수 없거든요. 파동함수의 절대값을 제곱을 해야만 볼 수 있거든요. 확률이거든요. 파동함수 자체를 볼 수 없습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파동함수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항상 절대값을 제곱을 해야 돼요. 그래서 파동함수는 관측 가능량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행렬역학은 관측 가능한 양으로만 물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행렬역학은 파동함수 없이 관측 가능량만으로 우주를 기술하는 양자역학의 관점입니다. 파동함수 버리는 거예요. 사실 경로적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경로적분도 파동함수를 버린 겁니다. 전파인자만 나와요. 파동함수가 쓸 때는 초기 조건을 주는 거예요. 초기 조건, 초기 환호가 주어지면 나중 환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초기만 알면 되기 때문에 나중에 파동함수는 의미 없는 거예요. 전파인자만 알면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파동함수는 초기 조건에 불과해요. 행렬역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일단 그거를 증명할 텐데 그 단계로 제가 처음 단계로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파동함수는 벡터고 벡터가 뭐죠? 벡터는 숫자의 사슬입니다. 숫자를 그냥 하나하나 쓴 거예요. 연산적인 행렬, 행렬은 사각형으로 쓴 거예요. 관측 가능량은 그거의 곱입니다. 무슨 소리죠? 제가 위치 연산자의 기대값을 뭐라고 했냐면 샌드위치라고 했지 아까? 파동함수 두 개를 놓고 X를 샌드위치 시키는 겁니다.
자, 저걸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저 풋사이가 지금 공간에 따라 퍼져 있죠. 공간 이 위치에서의 풋사이, 저 위치의 풋사이 다 정해져 있죠. 그거를 오른쪽부터 볼게요. 공간을 다 나눠요. 나눠서 X1에서의 파동함수, X2의 파동함수, X3의 파동함수, X4의 파동함수를 다 숫자 하나로 쓸게요. 그래서 파동함수는 벡터입니다. 모든 공간에서 숫자를 다 쓴 거예요. 왼쪽 복소수 켤레는 같은 건데 이렇게 가로로 뉘인 거예요. 복소수 켤레 씌우면서 그 중간에 들어가는 빨간색 위치 연산자는 뭐냐면 X1 자리에는 X1이 있고 X2 자리에는 X2가 있고 이런 식으로 대각으로 들어간 겁니다. 저렇게 해볼게요. 저렇게 하고 한 다음에 저걸 곱해보잖아요. 행렬 곱하는 공식에 따르면 저게 그냥 아까 기대값 공식이 됩니다. 파동에서 절대값 제곱하고 X를 곱한 다음에 적분 대신에 각각을 다 잘게 잘게 쪼겠죠. 그래서 파동함수를 숫자로 볼 수 있어요. 숫자에 그냥 숫자 하나하나 한 걸 그냥 선으로 쫙 만들면 되고 그게 어떤 거 곱해서 다른 거 곱해서 위치 연산자의 기대값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전파인자는 행렬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전파인자가 공식이었거든요. 초기에 파동함수가 주어지면 전파인자 곱해가지고 적분하면 나중에 파동함수가 나오거든요. 자, 이거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파동함수가 아까 잘게 쪼개면 이렇게 행렬이 이렇게 벡터잖아요. 그 나중에 파동함수도 그것도 이렇게 벡터일 거예요. 그럼 중간에 들어가는 저게 전파인자인데 전파인자를 어떤 모종의 행렬로 볼 수가 있고요. 벡터하고 전파인자를 행렬을 봤을 때 곱하면 나중에 파동함수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파인자도 행렬이에요. 어떤 물리 관측 가능한 물리학률 행렬이고. 자, 모든 게 행렬로 표현할 수 있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자, 근데 아까 전파인자 제가 어렵게 구했잖아요. 막 경로 적분하고 막 다 더하고 막 어렵게 구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전파인자 우리 정확히 얻을 수 있어요. 적어도 형식적으로 얻을 되게 쉬워요. 해밀토니안이 시간을 의존하자면 너무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저게 이제 슈레거 방정식이었거든요. 제가 참고로 여기서는 지금 아까 그 벡터 형식으로 적어놨습니다. 지금 제 풋사이에다가 수직선 하나 있고 이렇게 꺽쇠 있는 게 지금 벡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해밀토니안이 작용하는 건데 저게 해밀토니안 시간의 조정성이 없으면 되게 쉽게 풀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계속 강조했던 거 1강부터 계속 강조했던 거 뭐냐면 시간에 대한 1차 미분이 자기 자신에 비례하는 거는 지수함수다. 계속 강조했거든요. 저게 시간에 대한 1차 미분이 자기 자신에 비례한 함수거든요. 풋사이가. 그래서 풋사이 파동함수가 시간 t에서의 파동함수는 익스포니셜 위에 해밀토니안을 올리면 됩니다. 자, 여기서 질문할 수 있어요. 해밀토니안을 위에다 어떻게 올리지? 해밀토니안이 복잡한 어떤 행렬 아니야? 그건 지금 2초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저걸 받아들이시면 저게 전파인자입니다. 지수함수 위에 해밀토니안을 올리면 돼요. 복소수에 붙어 있고요. 저 미분하면 저게 얻어진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수함수의 정입니다. 자, 원래 아까 질문 들어와서 저걸 어떻게 계산해? 해밀토니안이 복잡한 행렬이라며. 근데 이거 제가 엄청나게 강조했었거든요. 지수함수가 계산하기 어려우면 어떡하죠? 다항식으로 전개합니다. 왜냐면 다항식으로 계산할 수 있거든요. 지수함수 위에 올라가는 건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 다항식으로 분해하면 물론 저 합을 굉장히 무한까지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가능한 건 뭐냐면 해밀토니안에 n승하는 건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n이 정수고.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전파인자를 알았습니다. 전파인자를 알면 아까 파동함수 위치 연산자의 기대값 저기다가 전파인자를 집어넣을게요. 풋사이 t가 풋사이 제로에다가 전파인자를 곱한 형식으로 되고요. 앞뒤로 곱해졌어요. 그러면 안에 있는 양을 우리가 위치 연산자의 시간에 따른 변화라고 쳐볼게요. 저거를 위치 연산자가 변하는 거예요.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제 파동함수는 단지 초기 조건에 불과해요. 그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파동함수는 그냥 초기 조건이에요. 제가 지난 강의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과학은 미분공정식이고 종교는 초기 조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반대로 건드리지 말씀드렸어요. 초기 조건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주에. 그리고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거는 연산자입니다. 연산자 저렇게 바뀌고요. 저게 답입니다. 사실은. 답인데 제가 어떤 방정식을 만족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저가 미분을 해봅니다. 그러면 미분의 고배 법칙 하면 앞에 건 미분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걸 제가 정리를 해보면 저렇게 되고요. 여기에
브라켓, 앞뒤로 이렇게 브라켓을 정의를 해서 저렇게 씁니다. 브라켓의 의미는 교환자라고 하고요. A와 B 사이의 교환자는 A 곱하기 B 빼기 B 곱하기 A입니다. 저기 정의고요. 일반적으로 저거는 A하고 B가 숫자라면 0이겠죠. 행렬이면 일반적 0이 아니거든요. 모든 것들이 행렬이기 때문에 저건 일반적 0이 아닐 수 있고요. 근데 핵심이 뭐냐면 저 방정식이 얻어지고요. 파동함수는 잊어버리시면 돼요. 저게 우리의 슈레딩거 방정식 같은 겁니다. 그리고 X는 측정 가능한 양이고 저 양의 기대값을 계산하면 샌드위치를 시키면 됩니다. 자, 그래서 행렬 역할 여기까지만 보면 아, 파동함수를 없애고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 라가 결론이겠죠. 근데 또 하나의 그 결론에 더불어서 덧붙여서 또 하나 놀라운 형식이 놀라운 사실이 여기 숨어 있어요. 저 방정식을 우리가 사실 어디서 봤어요? 저 되게 비슷한 거를 고전적극 세계가 양자극 세계로 대체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이해 우주를 이해하는 순간 새로운 우주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거에 어떤 정말 그 문자 그대로의 일이 발생합니다. 예전에 고전적극 할 때 제가 뿌아송 가로라는 걸 설명드렸거든요. 저게 해밀토니언 역학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약간 구부러진 브라켓, 저걸 뿌아송 가로라고 했어요. 그 정의는 이전 강의를 살펴보시길 바라고요. 뿌아송 가로가 양자극의 세계에 오면 교환자로 바뀝니다. 뿌아송 가로가 교환자로 바뀝니다. 진짜 방정식이 거의 똑같이 써져 있는데 물론 의미가 약간 바뀌죠. 물론 H바도 있고 허수 들어가고 뭐 그런 것도 있죠. 하지만 고전적극의 세계가 양자극 세계로 바뀝니다. 저게 20세기 초에 일어난 아까 그 농담 반 진담만으로 히치하이커의 그러니까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의 안내서에 따르면 저게 저걸 바뀐 게 우주가 바뀐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강의의 핵심으로 전달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뭐였냐면 양자역학에는 세 가지 관점이 있는데 파동역학, 경로역분, 행렬역학이라는 세 가지 서로 다른 얼굴이 있다는 거였고요. 파동역학이라는 얼굴에 따르면 우주의 모든 것은 입자인 동시에 파동이다. 경로적분이라는 얼굴에 따르면 입자는 모든 경로를 따라 이동한다. 마지막으로 행렬역학이라는 얼굴에 따르면 우주는 행렬의 동력학으로 기술된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경로적분의 행렬역학에서는 파동함수가 필요 없습니다. 네, 교수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리처드 파인만의 QED는 일반인을 위한 물리학 책으로 지금도 개정되어 출판되고 있는데요. 책 소개와 교수님께서 감명 깊게 읽은 부분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아, 리처드 파인만 책 QED는 정말 그 레전더리한 교과서고요. 사실 리처드 파인만 자체가 강의를 잘하기로 유명한 분이시고요. 사실은 Lectures on Physics라는 그 책이 굉장히 유명하죠. 예.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좋은 책들이 많이 있고요. 그중에 특히 QED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의 사실은 가장 큰 업적인 퀀텀 일렉트로다이내믹스를 설명한 책이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이 읽히고 있고 내용도 재밌게 설명되어 있고요. 뭐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제가 감명 깊게 읽었던 부분은 사실 제가 강의한 내용에 좀 말씀드리긴 했지만 양자역학을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 자연현상을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충격을 다가왔고요. 경로적분 사실 처음 접한 거였으니까. 그중에 아직도 기억나는 거는 신기루 현상을 설명하는 부분이 나와요. 하늘에서 이렇게 빛이 오다가 굴절이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이렇게 굴절이 일어나가지고 사람한테 보이는데 하늘을 보는 거거든요. 사실 물을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거하고 양자역학을 연결시키거든요. 어떤 그런 설명 방식이 너무나 좀 멋있었다고 할까. 그래서 리처드 파인만은 제가 사실 가장 존경하는 물리학자 중에 한 분이고요. 여담으로는 최근에 이제 개봉된 오펜하이머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그 리처드 파인만이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 역할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짧게 나와요. 아무런 어떤 역할도 하지 않고요. 좀 아쉽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리처드 파인만의 책 중에서 QED를 적극적으로 읽어보시길 바라면서 추천드리겠습니다.
아, 네, 교수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그 두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주기함수를 사인함수와 코사인함수로 전개할 수 있는 푸리에 급수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혹시 푸리에 급수의 단점은 없는지, 단점이 있다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다른 이론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사실은 굉장히 좋은 질문이시고요. 약간 기술적이기도 한데, 푸리에 급수가 모든 주기함수를 전개할 수 있는데, 상황에 따라 어떤 함수로 전개하는지가 편리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다른 변환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라플라스 변환도 있고 푸리에 변환도 있고 웨블릿 변환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가장 자기가 쓰는 용도에 편한 걸로 편한 방법을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푸리에 급수는 주기함수를 변환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근데 예를 들면 굳이 단점이라고 꼽자면 푸리에 변환은 어디 쓰냐면 파일을 압축할 때 써요. 그래서 쓸데없는 정보를 이제 잘라낼 때 쓰는데 그때는 웨블릿 변환이 좀 편리할 때도 있고요. 단점이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편한 방법을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렬 역학으로 양자 역학을 설명하면 그 파동함수는 필요 없다고 하셨는데요. 강연의 내용을 보면 파동함수로 식이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 파동함수는 정말 필요 없는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네, 파동함수가 필요 없기도 하고 필요 있기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파동함수가 중간에 나오진 않고요. 파동함수는 초기 조건입니다. 제가 그걸 다시 강조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어떤 파동함수가 초기 조건에 초기에 주어졌다고 치면 그 다음부터 연산자의 시간에 대한 변화만 있고요. 그다음 맨 나중에 우리가 관측을 하려면 기대값을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 기대값을 계산할 때 다시 파동함수가 다시 도입이 되긴 합니다. 근데 파동함수가 변하는 게 아니고요. 고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실 필요 없다는 거죠. 계속 변하는 게 아니고 고정된 어떤 초기 조건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거 없이도 할 수 있고 실제 중요한 거는 연산자, 행렬의 동역학을 말씀드렸고요.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는데 제가 양자역학을 오늘 설명하잖아요. 근데 양자역학이 어떤 걸 발전하면 양자장론이라는 걸로 발전합니다. 그때 양자장론으로 가서는 정말 파동함수를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입자가 생겼다 없었다 그러기 때문에 없었을 때를 파동함수 없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없으니까 그거를 기술하기 위해서는 파동함수 없이 연산자들의 동역학으로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행렬역학의 개념이 나중에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게 된다는 면에서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더 자세하게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네, 교수님 좋은 강연 감사합니다. 앞선 질문에서 푸리에 변환이 파일 압축에 사용된다고 하셨는데 이외에 실험 같은 경우에서는 FTIR 기기에 푸리에 변환이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일 압축이나 FTIR 이외에 푸리에 변환이 물리적으로 혹은 관측에서 이용되는 경우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푸리에 변환은 너무나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하나 꼭 집어서 이거다라고 하기에는 모든 게 다 사실 푸리에 변환이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이해하는 면에서도 그렇고 꼭 관측이라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무슨 말씀 드렸냐면 양자역학에서 실공간하고 파소공간 왔다 갔다 거리고 그 다음에 실시간하고 진동수, 프리퀀시 공간 왔다 갔다 거리고 그런 모든 개념이 푸리에 변환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구체적인 공학적인 어플리케이션보다도 어떤 개념적으로 우리한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저는 오늘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행렬 역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수학적으로 이제 단지 행렬을 이용한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행렬 역학이란 개념에 대해서 다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사실은 행렬 역학이라고 할 때 행렬이란 게 단순히 수학적인 도구로만 썼다고 보실 수도 있고요. 실제로는. 근데 사실은 저는 그거보다는 훨씬 더 의미가 더 깊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말씀드릴게요. 행렬을 쓸 때 숫자를 이렇게 직사각형 나열해서 쓰는 거잖아요. 근데 행렬을 쓸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숫자 하나하나가 의미가 없어요. 진짜 의미 있는 거는 행렬이 만족하는 대수 관계식입니다. 제가 강의에서 뭘 말씀드리냐면 교환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A, B 교환자는 A, B 빼기 B, A거든요. 근데 그게 0이 안 되는 수학적 대상은 일반적으로 행렬이거든요.
그런 의미의 행렬 역학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 교환자가 만족한 성질을 행렬로 볼 수 있고요. 행렬을 보지 않아도 됩니다. 행렬로 보는 게 편리하죠. 그걸 성질을 그대로 고스란히 만족하는 수학적인 대상을 깔끔하게 쓸 수 있는 대상이 행렬이니까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교환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관계식을 만족하는 어떤 수학적인 대상이다. 근데 그게 정리하면 행렬로 표현하는 게 가장 깔끔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양자역학의 세 가지 얼굴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각각 세 가지에 어떤 장단점들이 있는지 궁금하고 또 이 세 얼굴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도구는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 되게 중요한 질문이시고요. 사실 세 개의 얼굴, 세 개의 관점을 우선 두 번째 뒷부분부터 답변을 드리면 아우를 수 있는,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관점은 없을 것 같아요. 세 개가 워낙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로 아우를 수 있다기보다는 때에 따라서 편리할 때마다 이것 쓰고 저것 쓰고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앞부분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파동함수로 쓰는 방법은 어떤 때 가장 편리하냐면요. 가장 직관적이에요. 뭐가 이렇게 전자구름이 왔다 갔다 그런다든지 눈에 가장 상상하기 좋은 방법이고 그 다음 우리가 보통은 그 방법으로 이해하는 게 가장 편합니다. 그리고 경로 적분은 A에서 B로 갈 때 모든 가능한 경로를 이동하잖아요. 그게 파인만이 그걸로 노벨상을 받은 어떤 큰 공로 중에 하나인데 입자 물리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 모든 가능한 경로를 다 고려하는 게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실제로 모든 게 다 일어난다고 가정을 하고 그 모든 가능한 경로를 다 더합니다. 파인만 다이그램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 다음에 행렬역학은 행렬역학 자체는 사실은 그렇게 많이 쓰진 않는데 그 자체로서는 하지만 그 개념 있잖아요. 교환자가 중요하다든지 이런 개념들은 사실 물리의 양자역학 가장 코어 개념이기 때문에 그건 또 다른 의미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양자 장르에서도 마찬가지로 연산자들만 다루게 되거든요. 파동함수가 사라집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결론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편리할 때마다 그때그때 쓰는 게 가장 좋다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제가 다음 강의에 대해서 예고를 해드리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연의 주제는 양자 얽힘, 생각이 현실을 만든다고 이고요. 여기 양자역학에 사실 공격을 많이 받았는데 거기에서 양자 얽힘이라는 게 너무나 우리의 상식에 반하는 일을 보여주기 때문에 저게 특히 어떤 우리의 생각이 측정의 결과를 바꾸는 것처럼 보여져요. 자연히 우리의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이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이 측정을 바꿔요. 측정의 결과를 바꿔요. 이게 말이 되느냐. 결국 양자역학이 결론 말씀이 양자역학이 맞습니다. 그 히스토리가 어떻게 갔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